오케이.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라는 표현할 건데요. 그 달리기 선수들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죠. 그러면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are죠. 오케이. 그럼 준비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그렇죠. 끝까지 how are the 그렇죠. runner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runners. How are they 했죠. How are they? How are the runners? 뭐라고요? How are the runners? Okay. How are the runners?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the runners 그 달리기 선수들 너무 귀찮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고 쓰기도 귀찮아. 그 달리기 선수들 대신에 뭐 써요? 그렇죠. 그들이란 말, 그 사람들이란 말로 여러 명을 대신하는 대신맨 등장시키죠. 그래서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그 달리기 선수들이니까 the runners 대신 왔고 thirsty 뜻은 뭐고 그렇죠. 목마른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이래라 듣고 싶어서 이래라 이거 thirst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목마른. 그래서 thirs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오케이. 다음 문장. 너는 언제 졸리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는 졸린다부터 만들죠. 그래, 너는 졸린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You are sleepy. Sleepy가 졸리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 너는 졸린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가 필요한 거? be 동사. you랑 어울리는 거 are the. You are sleepy.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고요. 첫 단계, 너는 졸리니? 그렇죠. Are you sleepy?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Okay. When do you sleepy가 아니고 When are you sleepy 해야 되겠죠. 어떤 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 10시쯤 되면 졸리더라. I am sleepy. 요가 오유가 아우 됐어요. 그러면 합쳐서 뭐겠어? around. 오케이 그래서 나, 자 다시 처음부터 나는 10시쯤 졸리더라 around 오케이 around 어라 어라 around 오케이 그래서 around 10pm은 대략 10시쯤 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10시쯤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around 10pm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I는 you로 바뀌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그렇죠. you are가 are you? 하면서 묻는 말 됐죠. 계속해서 너는 한 10시쯤에 깨어있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너는 깨어있다. 너는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be 동사예요. 하다시예요. 깨어있다라는 하다시가 있어요. 깨어있는 이란 어떤 시를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be 동사 하다시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깨어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awake. 그렇죠. 넌 깨어있다. You are awake. 그럼 첫 단계, 넌 깨어있니? Are you awake? 그럼 문장 완성. 너는 오후 10시쯤에 깨어있니? 그렇죠. 여기는 여섯 가지 질문이 없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웬, 없어요. 그래서, Are you awake at 10 p.m.? 뭐라고요? Are you awake at 10 p.m.?
그랬더니, 아니야, 난 깨어있지 않고 자는 중이야. No, 난 깨어있지 않다. No. I am not awake. I am sleepy야, sleepy야, sleeping이야. I am sleeping.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뭐라고요?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오케이. 그러면 sleep은 무슨 뜻이고 sleeping은 무슨 뜻일까? sleep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sleeping 먼저 볼까? sleeping은 무슨 뜻이에요? 자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앞에 비동사 am이랑 같이 자는 중이다 했네요. 그러면 sleep은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선생님이 무슨 시에 뭘 붙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다 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로 바뀐다 했죠? 그러면 sleep은 무슨 시란 말이야? 하다 시란 말이죠. 하다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했죠. 오케이. 이런 건 없어요. 해피, 행복하다야, 행복하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ng 붙이고 이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슬립이 하다시면 뜻이 뭐라니? 뜻이 뭐니까 하다시야. 자다겠죠, 자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sleeping의 뜻은 자는 중인이란 어떤 시고 반대말은 awake가 반대말이죠. awake 무슨 뜻이니까 깨어 있는 이란 말하고 자는 중인하고 서로 반대말 아닌가요? 계속해서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그래서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하다시예요. 비동사예요. 오케이. 그럼 준비된 것 같네요. 누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Your turtle. Your turtle. 그렇죠. Your turtle is sick. Your turtl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sick 하고 똑같은 is가 와야죠. Your turtle is sick. 그러면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요. 너의 거북이 아프니? Is your turtle sick? 그렇죠. Is your turtle sick?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my turtle 대신에 나의 거북이 대신에 못 써요. 그렇죠. 너의 거북이 귀찮으니까 그냥 그것이 아프다, 아니, 아프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아프면, 그래, 그것이 아파. 안 아프면, 아니야, 그것은 아프지 않아. 이러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it은 뭐 대신 왔어요? 나의 거북이 대신 왔으니까 영어론 my turtle 대신 왔죠.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오케이. 너의 거북이 아프니? 아니, 나의 거북이는 아프지 않아. 나의 거북이는 건강해. 이렇게 됐겠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Is your turtle sick? 그랬더니 잠깐만 My not sick 나의 아프지 않답니까? 나의 뭐가 아프지 않답니까? 너 my turtle is not sick My turtle is healthy 할 뻔했죠 오케이 그래서 보자 8번부터 시작했죠. 8번부터 16번 8문장 했네요. 다음번에 10문장 합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